수시로 면역 버튼을 눌러라. 면역 버튼이 뭐죠?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 버튼만 잘 눌러줘도 우리 답답한 코막힘, 그리고 칼칼한 이 목통증, 또 콜록콜록 기침까지 다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이름하여 3대 면역 버튼 혈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. 호감기 걸렸을 때 코 막히고 너무 답답하잖아요. 코 막히면 두통까지도 와요. 네. 호흡이 잘 안 되다 보니까. 휴지도 많이 써야 돼. 맞아요. 코를 이럴 때 뻥 뚫어줄 수 있는 영양혈부터 알려드릴게요. 완전 좋다. 영양혈. 네. 콧볼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네. 우리 팔자주름 끝나는 자리,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. 네. 그 자리입니다. 바로 콧볼과 팔자주름이 만나는 그 자리가 영양혈이에요. 코가 막혔을 때 맞습니다. 그렇게 눌렀어요. 눌렀으니까 네. 느낌이 있어요. 막힌 코가 뻥 뚫리고요. 또 누를 때 이렇게만 누르지 마시고 우리 네. V자로 V자 만들어서 네. 이런 식으로 우리 양 옆에 볼까지도 같이 꾹꾹 눌러주시면 몇 번씩 하면 좋아요? 수시로 해주시면 좋고요. 한번 할 때 한 3, 40번 정도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러면 이제 비염 있거나 코가 막히시는 분들은 이게 좋고 네. 기침할 때도 좋은 게 있나요? 기침할 때 일단 기관지가 많이 아프잖아요. 특히 그렇죠. 방송하시는 분들 맞아요. 말 많이 하시니까 답답하죠. 막 목이 쉬기도 하고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네. 이때는 천돌혈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. 천돌혈? 천돌혈. 천돌혈 잡는 방법은요. 이 기관지를 따라서 쭉 내려와 보세요. 지금 저 갑상선까지 왔어요. 네, 쭉 갑상선 바로 그 밑에 흉골, 흉폭 들어가는 자리 있죠. 네. 네. 이 자리를 너무 세게 훅 누르면 하고 구역반사가 일어나잖아요. 네. 살살 이렇게 좀 돌려주듯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침뿐만 아니라 기관지 통증이 있을 때 뭔가 자극이 돼요. 네. 그러니까 뭔가 따뜻한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가래 배출도 잘 돼요.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면 기관지 섬모 운동이 좋아지면서. 다리 배출까지 잘 되니까 여기 천돌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살면서 네. 여기 처음 만져본 것 같아요. 여기 눌러볼 일이 없죠. 여기 만져보실 수 있어요? 목 좀만 눌러보시고 여기 처음 만져봐. 되게 생소한데 나 여기. 그리고 우리가 기침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막 컹컹을 폐가 울린다. 이제 가슴이 막 여기서 열이 난다. 이제 막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있잖아요. 이땐 전중혈을 자극해 주시면 되는데요. 전중혈은요. 들어봤어요. 우리 가슴 정중앙 꼭지가 있고 그 딱 정중앙에 또 흉골이 있잖아요. 네, 흉골 있죠. 네, 그 자리인데 여기는 또 근육이 잘 없어요. 뼈랑 바로 맞닿아 있어서 막 조직이 쉽게 손상을 입기 때문에 누르는 게 좋지 않습니다. 일단 손바닥을 뜨뜻하게 비벼서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 자리를 따뜻하게 올려주신다 그러면 기침도 잡을 수 있고 감기 예방까지도요.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신기하네요. 이거 진짜 정말 신선한 꿀팁입니다. 시간 날 때 꼭꼭 이렇게 눌러주고 눌러줘야 되겠습니다.